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그 이제 컴퓨터 간의 대결이죠. 이제 체스 인공지능과 체스 엔진과의 경기인데, 자, 2017년도에 있었던 알파제로와 스타피쉬와의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100경기 매치로 일단 진행이 됐었는데, 총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알파제로가 총 28승 72무로 경기를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한 경기도 일단 지질 않았고, 그리고 일단 그 28개의 경기 중에서 승리한 경기 중에서 일단 백으로 25경기를 이겼고요. 자, 흑으로는 3경기를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기에서 일단 스타피쉬를 상대로 일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다는 게 일단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제로가 백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자, 스타피쉬가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일단 오프닝은 일단 퀸스 인디안 디펜스로 들어갔어요. 자, 흑이 일단 비숍을 이렇게 빠르게 긴 대각선에 배치를 했죠. 자, 백도 이렇게 긴 대각선에 배치를 합니다. 자, 서로 간에 캐슬링을 마치고요. 여기서 백이 자, D5로 전진을 합니다. 자, 요건 이제 이론에 있는 수인데, 자, 보시면은 세 개의 기물로 일단은 지켜지고 있는 칸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의 기물만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얘는 잡힐 수밖에 없고요. 자, 잡히고 나니까 나이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러니까 얘를 일단은 임시적으로 일단 한 내주고 나서 이 핀을 이용해서 이긴 대각선을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나이트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자, F5로 이동해서 요 지금 비숍과 그리고 지금 킹사이드를 공격을 할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폰을 지키고요. 자,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이트로 잡죠. 자, 지금 여기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나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5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초반에 지금 백이 폰을 하나를 일단은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갬빗이죠. 폰을 하나 내주고 나서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냐? 첫 번째로 지금 이 대각선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나이트가 지금 킹사이드 쪽을 공격을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이 기물들을 보시면은 지금 흑의 기물들은 아직 전개가 덜돼 있는 상태인데, 자, 백의 기물들은 비숍도 그렇고 이제 나이트가 이제 금방 전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D5로 일단은 중앙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자, 백도 전진을 하고요. 자, 흑도 받아치죠. 자, 여기서 중앙에서 일단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렇게 나이트로 딱 잡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3대2로 지금 흑이 폰이 하나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깔끔하게 폰이 하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폰을 완전히 내준 거고, 뭐 임시적으로 퀸스 갬빗처럼 바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물 전개에서 일단 우위를 차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경기 내내 결국 이두 개의 기물이 일단 좀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이트가 바로 나오면서 상대의 중앙을 압박을 하죠. 자, 지금 흑 입장에서는 폰을 하나 앞섰으니까 교환을 하면 할수록 일단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를 일단 잡아내죠. 자, 나이트가 잡고요. 자,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퀸이 전개를 합니다.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을 일단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잡을 수 있긴 한데, 자, 일단 요 비숍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서 비숍만 어디로 가고 나면 이제 퀸 교환이 어떻게 보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폰이 하나만은 흑 입장에서는 퀸을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왜냐면은 상대 공격을 이제 중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백은 바로 공격을 서둡니다. 일단은 여기서 다 바로 잡지 않고, 자, 퀸을 전개해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를 하니까, 잘못 눌렀네요. 자, 여기서 나이트로 일단 체크 먼저 집어넣었고요. 자, 나이트는 지금 비숍한테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폰을 잡죠. 자, 지금 백이 이쪽 킹사이드 쪽에 기물을 일단 배치를 하면서 이제 상대를 압박을 했죠. 자, 비숍이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드리면은 지금 흑이 이쪽에서 전개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예요. 일단 가장 먼저 이 나이트가 나와야 이제 룩이 전개가 될 텐데, 자, 게다가 요 대각선 때문에 지금 폰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트를 이렇게 전개한다 라 그러면 이제 큰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자, 어떤 위험이 일단 있냐면, 자,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룩이 와서 이쪽에 지금 핀을 거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퀸과 룩으로 공격하는 걸 F5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퀸을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나이트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사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킹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룩이 와서 핀에 걸어버리죠. 자, 그럼 이제 나이트를 잡는다 그래도 다음 수에 이제 룩이 침투하는 거를 일단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비숍으로 수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긴 대각선이 잡히면서 이제 이 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흑이 기물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막힌 상태로 여긴 어차피 나이트로 지키니까, 자, 밝은색 비숍을 이제 다른 대각선으로 이제 퀸을 압박하는 쪽으로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자, 퀸이 일단은 뒤쪽으로 피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퀸 교환을 일단 요청을 하죠.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흑 입장에서는 퀸을 교환해내면은 이제 상대를 이제 압박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퀸이 이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일단은 교환을 피했는데 그냥 아무 곳이나 피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이 C6 여기를 지금 압박을 하면서 이 나이트가 어디론가 이동하지 못하게, 자,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를 전개해버리면 이때는 퀸 교환을 해도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숍의 대각선이 열리면서 아까 초반에 내어줬던 지금 폰을 이렇게 되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제 기물 전개를 서둔다기보다 여기는 이제 나이트를 공략을 합니다. 지금 요 보시면은 비숍이 지키는 이제 길목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가 어디론가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곳은 지금 보시면 이 비숍이 이렇게 일단은 장악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나이트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알파제로가 자 룩을 전개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잡히죠.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폰을 하나 내주고 나서 지금 나이트까지도 일단 내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이트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자 일단 얘가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흑이 이쪽에서 전개를 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오히려 상대한테 역공을 좀 이제 허용을 하고 이제 그 이제 공격 주도권을 이제 흑이 좀 되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트를 오히려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나이트가 잡혔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물의 숫자가 지금 흑이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기물이 몇 개냐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흑은 4개의 기물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놀고 있고요. 자, 근데 백은 지금 보시면 4개의 기물이 일단은 그 공격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이 기물이 하나가 많지만 사실은 4대4의 싸움이에요. 게다가 얘네 둘보다는 사실 백의 룩이 조금 더 경기에 참여하기가 빠르죠. 왜냐면 비숍만 나가게 되면 이제 룩이 이런 식으로 한 수를 뺏으면서 이제 전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흑의 킹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취약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일단 공격을 하죠. 지금 여기가 핀에 걸려 있으니까 바로 이쪽을 폰으로 일단 압박을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일단 지켜내놓고요. 그 다음에 비숍을 전개를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좀 의아했거든요. 일단 비숍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지금 이 룩에 아까 전개했던 룩에 지금 길을 막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폰이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흑의 킹이 이제 노출이 될 건데. 근데 이쪽 대각선, 이 두 대각선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비숍을 전개할 수 있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게다가 이쪽 대각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오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폰이 전진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경기 초반부터 지금 긴 대각선을 백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흑은 여기를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개하면서 이제 룩을 끌어올 수 있고요. 게다가 얘가 나중에 이렇게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자, 비숍을 일단 이쪽으로 해서 이 대각선을 상대가 이제 이쪽으로 압박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놓고요. 자, 룩이 이제 한 수를 벌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퀸이 교환하자고 오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숫자 싸움에서 지금 백이 기물 숫자에서 이제 우위를 점했죠. 지금 5대4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운트 하기가 힘들죠. 얘네들 지금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교환하자고 달려드는데 이건 당연히 피하죠. 자, 피하면서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쪽 밝은색 칸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퀸을 쫓아내니까 이제 얘가 다른 이제 곳을 찾아야겠죠. 바로 체크 넣고요. 체크로 일단은 수를 벌고 그 다음 퀸이 H4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여기 핀에 걸렸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수죠. 자, 킹이 도망가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알파제로가 정말 재밌는 수를 드는데 자, 그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강력한 수였습니다. 자, 일단 퀸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이제 핀에서 빠져나왔죠. 자, 퀸이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중앙으로 배치하는 건데 근데 알파제로의 선택은 퀸이 H1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퀸이 삥 돌아가지고 지금 킹 옆으로 지금 킹을 찾아서 일단은 돌아왔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도냐면 첫 번째로 이쪽 대각선에 일단 압박을 넣는 것도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수적 우세에서 백이 우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퀸의 교환은 사실 흑이 바라는 입장인데 근데 상대랑 교환을 해내게 되면은 이제 수적 우위를 백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킹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비숍들 일단 교환을 해내게 되면 이제 백이 좀 더 공격을 손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비숍들이 이쪽 들어올 수 있는 칸들을 전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이 비숍을 지금 교환해내기 위한 일단은 준비죠. 게다가 여기 있는 압박을, 이 대각선에 대한 압박을 유지도 하고요. 자, 킹이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비숍을 교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없어지면은 이쪽 지금 H파일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 밝은색 칸들, 킹을 지키고 있는 밝은색 칸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비숍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의 진영에서 수비 대장이죠. 그러니까 수비 대장을 교환을 해내는 겁니다. 지금 이쪽의 대각선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퀸으로 일단은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비숍을 교환해도 괜찮은 거죠.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비숍을 교환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H파일이 열렸어요. 자, 이제 퀸이 이동을 하죠. 자, 이동해서 또 이제 밝은색 칸들 일단은 이제 압박을 하고요. 게다가 나중에 이제 룩을 통해서 H파일을 일단 장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H파일을 잡겠다고 룩이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흑이 큰일이 납니다. 왜냐면은 자,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비숍이 이 강력한 대각선을 잡아버리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막아야 되니까 비숍으로 막게 되면 체크 넣고요. 자, 딸려 나오면 이제 룩이 잡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룩이 오픈 파일들을 완전히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흑이 체크메이트를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당장으로서 얘를 쫓아낼 수 없으니까 먼저 수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킹을 올려서 이제 룩이 뒤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퀸을 쫓아낼 수 있긴 한데 여전히 이쪽 오픈 파일로 일단은 굉장히 압박이 심하죠. 자, 그래서 여기 스타피쉬가 이렇게 폰을 잡고 나서 자, 룩에 대한 일단 공격을 퀸으로 수비하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칸들이 이제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이제 막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잠재적으로는 흑이 이제 폰이 지금 두 개가 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패스트 폰을 활용해서 일단은 좀 경기를 이제 잘 수비만 해내면은 이제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쉬운 상황은 아니죠, 결코. 그리고 나이트가 지금 전개가 지금 둘은 지금 경기 초반부터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대가 일단 침투할 수 있는 곳을 일단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폰으로 상대 진영, 폰이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요건 이제 실수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쪽 지금 폰 구조가 또 무너지니까요. 폰을 전진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비숍으로, 자, 아까 그 밝은색 비숍을 교환했던 거랑 같은 이유로 얘를 이제 뚫어내게 되면 이제 밝은색 칸 뿐만 아니라 어두운 칸도 이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숍을 지금 잡아낼 준비를 하죠. 자, 비숍이 교환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기물들이 하나 둘씩 교환이 됐지만 보시면은 지금 3대 2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 실업자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아무 일도 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죠. 자, 여기서 룩이 교환되고 나니까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2대 1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백의 그 사이에 지금 폰도 더블이 됐고 흑의 킹은 여전히 이제 약한 상태로 일단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알파제로가 진짜 멋진 수로 경기를 이제 잡아가는데 자, 그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H파일이 열렸고요. 지금 체크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전히 흑의 기물들은 이제 전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일단 최선의 수는 일단 정답을 좀 알려드리면 자, 퀸이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밝은색 칸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체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보시면은 지금 흑의 킹이 완전히 갇혔죠. 게다가 여기 있는 기물들이 지금 전개할 수 있는 이제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에 이제 룩이 이제 경기에 침투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침투를 할 거냐? 예를 들면 흑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좀 수를 뒀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퀸이 이렇게 해서 약해진 아까 어두운 색을 비숍 교환을 해서 약해진 이쪽으로 체크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퀸이 이제 도망을 가겠죠? 아니면 뒤쪽으로 가거나 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쪽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없으면 이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술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술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제 컨셉이긴 한데 자, 이렇게 지금 대치 국면이면은 얘를 쫓아내면 퀸이 공짜죠. 그러니까 룩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이 체크를 피하면서 퀸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잡으면 이제 퀸이 잡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퀸인데 룩 이제 나이트 룩인데 이거는 킹이 노출되는 상태에서는 이건 도저히 흑이 뭔가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제 흑이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서 뭔가를 막아내기가 힘드니까 자 이제 포기를 조금 합니다. 자 나이트가 드디어 전개가 됐고요. 자 룩을 통해서 핀을 걸어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흑은 이제 기물 손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트로 일단은 상대 퀸을 공격을 하고요. 자 퀸이 잡히고 퀸을 잡지만 이제 룩이 잡히죠.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일단 폰을 하나 내주고요. 그 다음 나이트까지 내줬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폰은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룩 대 나이트의 싸움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기물 점수에서 이제 백이 회복을 전부 다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엔드게임에서는 이제 룩이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취약해지게 되죠. 자 킹이도 넘어오고요. 자 폰 잡아내고 이제 엔딩에서는 이거는 백이 이제 패스트 폰이 있긴 하지만 지금 킹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흑기킹이 뭐 이쪽에 와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이제 전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나이트 하나만으로 이걸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체크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나이트는 쫓겨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폰들이 공격을 받죠. 자 일단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막으니까 지금 나이트가 기동성이 확 줄었죠. 자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 다른 폰을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거 공격하면 지금 포크에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폰부터 일단 공략을 하죠. 자 체크는 피하고요. 이제 폰 하나 잡았고 자 이제 다른 요거부터 일단 잡고 들어가면 되죠. 자 체크 넣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압박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자 이제 서서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자 이쪽 대 폰도 잡혔고요. 얘도 공격받고 얘도 공격받고 자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자 여기서도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포크에도 당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일단 한 수 넘겨놓고 그 다음에 킹 이동해놓고 이제 그 다음 수에 이제 폰을 잡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흑이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지금 알파제로가 저도 이제 보면서 와 이게 되라고 싶을 정도로 공격을 되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게다가 그 한 수 한 수가 상대 움직임을 엄청 제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일단 단기적인 수적 우위,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적 우위를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기물은 부족해도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상대의 킹이 약한 곳을 일단 공략을 해내면서 일단은 멋지게 경기를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인공지능이 대단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경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